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잉크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잉크 때문에 그런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앱손에서는 기존의 염료 방식의 오랜 보존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린터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울트라 크롬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울트라 크롬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앱손의 잉크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붙는 명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울트라 크롬 비비드 잉크, 뭐 울트라 크롬 HDR 뭐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요 시리즈랑 같이 나온 기종들, 아까 말씀드린 P9540이나 걔네들이 울트라 크롬 프로 12 잉크였다면 얘는 울트라 크롬 프로 10 잉크예요.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 그린만 빠져있는 동일한 잉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잉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테스트 프린트나 혹은 작가가 자기 작품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 데스크탑 프린터로 테스트해보고 결과물을 본 다음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면 동일한 잉크를 쓰는 LFP로 가서 거기다 출력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포토그래퍼가 큰 프린터를 유지 보수하기에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작가가 늘 프린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시라든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이런 프린터를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자기 사진도 뽑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후에 전시하거나 크게 뽑을 때만 그쪽 프린터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프린터로 갔을 때 색깔이 많이 틀어지거나 너무 맞추기 힘들거나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잉크를 쓰는 건 중요합니다. 테스트 프린트를 보고 사진을 뽑아보고 마음에 들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크게 뽑아야 된다. 그럼 고민할 거 없이 P9545나 P7545 가지고 있는 랩에 가서 이거 뽑아주세요. 내가 집에서 뽑은 게 이거니까 색깔이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세요. 저는 세팅을 어떻게 했는데 이쪽에서도 유사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거의 완벽하게 색깔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디지털을 한번 세팅을 잡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에서는 잉크를 매칭시키는 거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10색 잉크고 걔가 12색 잉크라 색깔이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인데, 오렌지랑 그린은 아주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거예요. 아마도 LFP 기종에서 그 색깔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래픽 아트라든지 혹은 팬톤 컬러라든지 몇 가지 특이한 색깔들, 별색에 해당할 수 있을 만한 색깔들도 재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에서는 오렌지나 혹은 그린 컬러 가지고 색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잉크는 같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또 하나는 인인스트 오버코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뭐냐 하면 다른 잉크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블랙잉크인 경우에 브론징이라고 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나옵니다. 우리 뭐 옛날에 모나비 볼펜이나 이런 걸로 막 색칠을 하면 옆에서 보면은 약간 갈색빛에 이렇게 물에 마치 기름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패턴이나 약간 구릿빛 나는 그런 광택이 났거든요. 금속 광택이. 이제 그런 문제가 바로 블랙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걸 억제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투명한 코팅제를 입혀서 블랙을 좀 더 짙게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 잉크에다가 바로 그런 투명 코팅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블랙을 좀 더 짙게 만드는, 포토블랙에만 해당하겠죠. 포토블랙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짙게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아마 결과를 뽑아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능들 중에 하나는 모바일 프린팅 기능을 지원해요. 그래서 앱손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해보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모바일로 프린팅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 다음에 예전과 동일하게 연결하는 디바이스는 USB, 랜 케이블, 와이파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가 기능이 생긴 것 같아요. 연결을 했는데 잠깐 있다가 펌웨어, 새로운 펌웨어가 발견됐다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도 지가 합니다. 지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정말 많이 편해졌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발전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프린터를 세팅하시면 시간이 좀 걸려요. 잉크를 넣고 이 잉크에 잉크를 파이프 안으로 뿜어넣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초기화 화면도 저도 길어서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압축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터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다 해보셨으니까 굳이 해볼 필요 없고요. 한번 출력만 한번 걸어볼게요. 잉크가 지금 처음에 파이프 안으로 집어넣으면 70% 정도가 날아가요. 그래서 한 밑에 30% 정도 남아있거든요. 처음 잉크라서 좀 적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잉크 밀어넣는데 그거만큼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뽑아보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서 프린팅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나오냐? 살아나냐? 오! 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대요. 하하하. 저도 처음 뽑는 겁니다. 오! 불이 들어와요. 프린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되면서 제일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포토잉크랑 매트잉크를 동시에 노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필요했던 기능입니다. 예전에 정말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포토블랙 잉크를 사용하다가 종이를 매트한 종이로 바꾸게 되면 매트블랙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잉크를 섞어서 쓰게 되면 블랙 쪽 광택이나 이런 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포토 페이퍼들, 그러니까 글로시한 페이퍼나 광택 있는 페이퍼에는 포토 잉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인아트나 이런 매트 느낌의 종이에는 매트블랙이라는 잉크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따로 잡기가 기술적으로 힘들어서 하나의 노즐에 두 개의 잉크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할 때 두 개가 바뀌게 되면 포토블랙에서 매트블랙, 매트블랙에서 포토블랙으로 바꾸게 되면 그 잉크를 밀어내는 동안 시간이 지연됩니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관에 들어있는 모든 잉크는 버리고 다음 잉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잉크 낭비도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서 많이 쓰는 분들은 포토블랙용 프린터, 매트블랙용 프린터 해서 똑같은 기종을 두 대 놓고 쓰기도 했거든요. 얘는 노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파일을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시간 절약하고요, 잉크도 절약해요. 물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나왔고요, 우리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놀랐고요. 지금 뽑다가 보니까 이 밑쪽에 뒤쪽으로 팬이 하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팬이 드라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뭐 안에 내부에 열을 식히는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요거는 새로운 기능인 것 같아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프린터의 전반적인 소음이나 이런 거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어요. 대신에 이 팬 소리가 다시 좀 나서 소음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 것보단 소음이 적은 것 같아요. 팬이 돌아서 드라이 시켜준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죠. 오늘 이 프린터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좀 더 알고 싶거나 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영상을 찍고자 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계속 프린팅 강좌나 이런 것들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십시오. 계속 그 말씀드리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진 않아요. 물론 제가 하는 분야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